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B그룹이 시간 외까지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상당히 의도적인 주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세력 마음이죠. 세력 마음이고 외인하고 공매, 외인 공매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얼마든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FDA 허가를 앞두고 아주 강력하게 좀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도 별로 이렇게 내려갈 만한 요인이 아니었죠. 시장의 분위기는 이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은 악재 해소, 크게 우려할 만한 아주 심각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금리 인상, 이런 거 없었죠.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HB 그룹은 오늘도 또 크게 흔드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FDA 허가를 이제 정말 10일 딱 남았죠. 10일. 거래일로 10일 남았는데, 자, 10일 정도 앞두고 열심히 크게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HB가 시간 내에서도 장중에 4.23% 하락을 시키고, 얘들 마음이죠. 외국 외인 세력들 25만 주 정도 매도를 해서 33만 주 매수하고 248, 24만 8천 주 매도해가지고 다시 좀 끌어내렸다. 그 시간 외에서도 흔들어 버리죠. 500원 하락에 200원 하락했다가 1300원까지 하락시켰다가 800원 하락했다가 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크게 요동치게 만들어 버리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간에서 3%나 밑으로 끌어내려 버리죠. 아주 강력하게 밑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과학도, 생명과학은 이제 위치가 좀 낮다 보니까 0.66%, 이노베이션도 2%나 끌어내렸습니다. 뭐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으니까. 예, 바이오스텝도 지금 1% 내렸죠. 장중에 4% 내리고 또1% 내리고, 테라피틱스도 장중에 5.6% 내리고 0.4%나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파나진도 마찬가지, 글로벌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일 그러면 시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가 낮게 시작이 되겠죠. 시가가 낮게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낮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낮게 시작을 시켜서 증시는 아마 좋은 분위기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증시 분위기와 관계없이 오늘 HF를 크게 끌어내린 상황이다 보니까 낮게 시작을 시키고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낮게 시작해서 한번 흔들어주고 위로 올려치면은 또 얼마든지 또 올라가면서 이 양봉을 만들 수 있겠죠.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거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FDA 허가를 앞두고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이 심리 흔들기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허가 나기 전에 흔들어 대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허가가 나지 않을 거다. 얘들은 그렇게 딱 보고 이제 흔들어 대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데, 왜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걸까? 자, 이렇게 좀 보면은 파동을 좀 태우고 있는 중이죠. 내렸다가 여기서도 보면은 올랐다가 한번 밀어주죠. 그리고 올랐다가 다시 밀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제약도 마찬가지. 33일선 기준으로 얘는 좀 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일 이제 낮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33일선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가 매수 들어와서 올리면 양봉이 나올 거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내린다 그러면 밀 수도 있는 겁니다. 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FDA 허가가 이제 정말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FDA 허가가 나면은 상관없이 주가를 그냥 끌어내려 버리겠다. 이번에도 뒤통수를 세게 한번 후려 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밑으로 내려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면.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에서 지금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고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죠.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정부 차원에서 먹는 항암제 강력하게 이제 신속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나왔죠. 정부의 정책까지 이끌어낸 그런 HLB의 현재 입지가 위상인데 자 허가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공매도는 금지된 상태에서 바로 또 아스코로 이어지죠. 아스코로 이어지고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허가가 나게 되면 얘는 바로 돈으로 직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FDA 허가 나고 미국이 이제 약을 팔게 되면은 매출 일어날 거고 3년 내 매출 2조 4천억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목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IR을 23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자신감은 상당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이 데이터와 지금 나와 있는 약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허가는 날 거고 허가 나면은 침투를 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침투 가능하다. 5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거다. 3년 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리보세라닙의 위상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아주 높아지죠. 그 인지도가 또 쌓이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글로벌 빅팜들과의 콜라보, 병용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언제 이런 소식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언제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간암 보조요법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갈지 아니면은 두 개 정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신약 개발을 시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강력하게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 중차대한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120년 역사에서 FDA 항암제 허가를 받는 최초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나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백신을 개발을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빅팜이 되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첫 스타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그것도 삼성까지 다 직접 진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87%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HB그룹은 한번 이렇게 지금 에너지 모아서 위로 강력하게 분출이 일어날 겁니다만 지금 이렇게 좀 흔들고 있다라는 것은 강력한 분출을 위한 사전 작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리게 되면은 이 강력한 믿음이 있는 그런 투자자가 아닌 단기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겁니다. 이렇게.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사람 마음이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절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단기적인 투자자들 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그런 믿음이 조금 이렇게 주가에 따라서 흔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런 물량들, 이런 이 물량들은 얼마든지 흔들어서 털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다라고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외국인 매도로 4% 이렇게 내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들이
내릴 때 흔들린 이 물량들, 개인들 물량까지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밑으로 내리치면 이 딸려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물량들을 받아내서 다시 잡아가지고 올려버리면 그만이죠. 32만주 매수, 25만주 매도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내일 매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서 올려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내일도 만약에 흔든다. 아니면 내일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겁을 주고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휙 올려버리면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자, 그러고 이제 내일 주봉이 만들어지죠. 주봉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좀 어찌 보면은 3주 양봉을 만들고 한 주 정도 쉬어가는 음봉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FDA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르지만 이 허가 소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허가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언론 플레이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허가는 정말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해야지 마땅하죠. 이건 뭐 대한민국 120년에 이런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9시 뉴스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 120년 역사에서 진짜로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HLB는 그야말로 이제 인지도가 떡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월봉도 좀 눌러서 월봉을 좀 만들려는 그런 의도 정도로 좀 보이고,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눌러놓게 되면은 쭉 눌러놓고 골이 깊으면 에너지가 좀 많이 이렇게 쌓이죠. 골이 깊고 이제 밀어올릴 때 산을 높게 밀어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아마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움직임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세력들의 어떤 의도를 가진 움직임 정도로 보이고,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는 급변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떤 뉴스 호재가 하나 나오면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하루만 해도 FDA 허가가 아니더라도 하루만 해도 분위기는 급반전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HLB의 현재 시기와 지금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